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신 게 최근에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이제는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이후에 수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궁충농증이라고 해도 좀더 넓은 범위, 좀더큰 범위의 여아 중성화 수술이나 마찬가지라는 걸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 중요한 거는 24시간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술후 관리에 있습니다. 술후 관리가 훨씬 중요한데요. 이유는 논분비물이 가득 찬 자궁과 난소를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났을 때 이쪽에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건그 이유입니다. 이후부터 세균의 내독소나 이런 것들이 혈관을 따라서 폐혈증이나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폐혈증이나 복막염을 유발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 그것이 바로 수루 관리인데요. 일반적인 수술 이후에 첫날이랑 둘째 날 정도에 많은 아이들이 밤에 새벽에 경련을 하거나 몸을 떨거나 강직 증상까지 와가지고 당일에 퇴원했었던 애들이 이제 다른 병원에 24시 병원을 찾고 찾아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대부분 혈당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혈증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혈관 내 세균들이 당을 많이 소모하면서 저혈당이 많이 오고 저혈당의 여파로 아이들이 강직이나 경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온이 좀 너무 저체온이 간다든지 너무 고체온이 가는 상태에서 바이탈 조절을 수술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그 상태가 되면서 몸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정도의 몸 상태가 돼서도 새벽에 종종 오시곤 하는데요. 그만큼 여아 중성화 수술 역시도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하루는 꼭 입원하는 게 좋지만 충농증 같은 경우에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병원에서 첫 번째 고비인 하루 이틀 정도의 혈당 체온 모니터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급성 염증 수치인 CRP나 이런 수치들을 모니터 요소로 잡고 그 수치가 떨어져 가는 패턴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신 이후에 통원 치료를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너무 급한 퇴원보다는 안전한 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